친구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회성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시골집 강아지랑 산책을 갈 거예요. 제가 이 집에는 자주 안 왔었는데 오랜만에 또 오기도 했고, 최근에 저희 집이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시골집으로 잠깐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잠깐 어디 나가셨고 강아지 산책도 필요해가지고 제가 부모님 나가신 김에 산책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나마 조금 요즘에 친해지긴 했는데 예전에 가면은 강아지가 맨날 짖었거든요. 3개월 만에 돌아온 집, 진문도 열지 않고 가을이를 만나러 갔다. 가을아, 오빠 왔다. 얼굴 좀 보여줘. 이 녀석 왜 안 나오지? 오랜만인데. 자주 보지 않으니까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오늘 좀 친해질 겸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기지개 피는 거야? 가을이. 가을이 채널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기북 및 가을이네라고 해서 구독자는 10명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귀여워. 야. 여기 안에 가을이 산책용 가방이 있어요. 이것만 차면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을 딱 꺼내면 가을이가 이제 점프를 할 거예요. 산책 갈까? 좋아? 산책 갈까? 이러고 저번에 한번 장난치다가 안 갔는데 완전 삐져있더라고요. 산책 산책. 들어봐. 좋아 좋아. 가을이 끈을 여기 아래에서. 좋아. 아, 이렇게 하면 가을이 이제 끈. 끈은 원래 짧게 해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발 들어봐 발. 엄마 발. 가자. 꼭 밟지 말고 일로. 좋지. 이게 좀 시골길이라서 좋은 게 산책로가 되게 좋아요. 보통은 이런 아스팔트 땅인데 좀만 나가면은 이런 꽃들도 있고 풀도 많아서 강아지들이 또 냄새를 좋아하잖아요. 물론 쓰레기 냄새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가을에 헌물건에 관심이 많아? 당근마켓 하려고? 이런 건 줘도 안 가져. 아무리 좀 없이 자랐다고 하지만 이런 거 팔면은 사기꾼이라고 소리 듣지. 어우 야, 힘이 장난이 아니네. 보통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산책할 때 빨리 가자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또 방구석 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뭐 맡고 싶은 데가 있으면 냄새도 그냥 맡는 거고. 여기 안에 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검은 강아지 보이다 안 보이다 해요. 멍멍아, 눈이 되게 이쁘게 생겼죠? 보이세요? 안녕. 꼬리 흔드는 거 봐, 귀여워. 산책 못 갔어 오늘? 표정이 뭔가 부러워하는 표정인데 아직 애기 같아. 다 자란 건가? 지금 산책 갔다 올게. 조금 부러워하는 표정이에요. 마치 어릴 때 친구들이 좋은데 가족들이랑 놀러 가면은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해외여행이라든지 친구들이 갔다 오는 거 보면서 막 방학 때 어학연수다 뭐다 해가지고 부러웠었습니다. 뭐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냥 순수하게 그냥 국내에서만 영어 또 공부해가지고 저랑 또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데 유학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영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수능도 영어로 점수를 많이 따가지고 대학교도 좀 좋은 데 가고 지금은 또 영어 관련된 일을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자 오늘아. 가을이 심해. 조심히 가자. 강아지 있으니까. 안녕. 가자. 안녕. 저기 친구 있다. 가자.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회성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싸움 안 돼, 싸움 안 돼. 야, 바보같이 봤나?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싸움 안 돼, 싸움 안 돼. 아, 나 너 니가 덥게 보고. 조그만 애들한테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일로 와, 가을아. 어, 이름 가을이. 아니, 아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빨리 잡으라고.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름이 또 똑같네. 몰래 봐야 정신차려지. 이름이 똑같네요. 여기 가을이거든요. 어, 그래요? 아, 이 동네 가을이는 나 하나? 이름 쟁탈전인가? 친구를 좀 사귀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희한하게 좀 조그만 애들이 유난히 와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뭔가 좀 질투가 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가을이가 먼저 덤빈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맞는 성격이기 때문에 먼저 당하고 보는 거죠. 마치 좀 저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먼저 시비를 항상 걸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또 시비가 걸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늘 그래왔죠.
토크온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봐가지고 인사밖에 안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 깔고서 얘기하면은 맨날 강퇴하거나 갑자기 뭐 부모님 안부를 묻거나 마치 그 일진들이 막 이렇게 빵셔틀 괴롭히면서 좀 안 좋은 추억이긴 한데 집에 가는 길에 머리에 뭐가 떨어져요. 그럼 뒤통수에 그 지우개 가루 같은 거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탁 튕기는 거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좀 예민하면은 그걸 알 텐데 제가 약간 좀 둔해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가 사교길에 이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